후보는 주장했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만약 우리가 미리 안다면, 최악의 것을 안다면, 전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안다면, 그 지식이, 그 아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일 텐데, 라고 가져보셨죠. 그치? 네, 라고 이제 주장했죠. 그런 쓰기를 썼는데, 특별히 뭐에 썼냐면, 내전에 대해서 썼죠. 시민전쟁 내전에 대해서 썼죠. 근데 뭐랑 반대되는? 네, 뭐랑 반대되는? 국제적인 전쟁과는 반대되는 내전에 대해서 썼죠. 왜냐하면, 그걸 느끼기를, 이렇게 친밀감이 주는데 더 커다란 잠재성, 뭐에 대한? 상처에 대한 더 많은 잠재력을 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그걸 썼던 거죠. 내전에 대해서 썼대. 네, 고려해보자. 네, 컨설트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해보자. 네, 어떤 미국이 만들어냈던, 누구와? 독일이나 일본과 만들어냈던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고려해보자. 그걸 시작됐는데, 즉시 시작된 거죠. 뭐 이외에? 끔찍한 2차 세계전의 이벤트 사건이네요. 그리고 비교해보자. 네, 뭐랑 비교하냐면, 네. 네, 오버히티드. 결항된, 더 뜨거워진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한번 고려해보자. 네가 여전히 뭐 하는 거야? 마인드, 바운드. 비바운드 쪽은 뭐죠?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 뭐 묶여있다. 네, 얻어야, 뭐 하는 거야? 네가 받을 것이 없겠네. 받을 것이, 받아야 하면 받을 게 분명한, 네, 여기 이렇게 모양으로써. 링어. 링어는 뭐죠? 원래 링어 뜻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위로 가져오다. 그러니까, 네, 시비로, 내전을 위로 가져온다는 말을 꺼내더라고 표현한다. 그죠? 네, 뭐에 대해서, 어느 곳에 대해서, 미국의 남부에, 뭔가를. 다시 해보죠. 그런 다음 여러분이 미국 남부의 어느 거의 어디에서든 남북전쟁의 말을 꺼림으로써 여전히 틀림없이 갈 것이라는 경내 반응과 그걸 비교해봐라. 오케이. 무함께 교환된 반응을 가지는 것과 함께 너가 이제, 아, 이거 꾸미는구나. 그죠? 아, 이런 구조구나. 아닌데? 어떤 구조지? 근데 얘는 꾸며주는 거고. 위드까지 근데 얘가 왜 들어왔지? 얘는 꾸며주는 거잖아. 주동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냥. 그것을 비교해봐라구나, 그냥. 이거 대명사네. 그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봐라. 뭐랑? 가열이고 뜨거워진 감정적 반응과 한번 비교해봐라. 네가 내 분명히 얻게 될. 모함으로써, 꺼냄으로, 내전에 대해서 꺼냄으로써. 그죠? 어디서든지. 미국 남부에. 아니, 얘네. 좀 어렵네요. 그죠? 네. 그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대통령 접속사라는 게 머리 박혀버려가지고, 네, 잘못된 거죠. 전쟁인데, 미국 사회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싸워지고 있는 거죠. 집에서, 많은 레벨에서. 거의 한 세기 반 동안. 그죠? 한 세기 반 이후에도. 반면에 우리 외국의 적들, 50년 전의 적들은 지금 뭐야? 우리의 친구인 거죠. 마찬가지로 가족의 싸움이 더 많이 뭐해? 격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뭐해? 이웃 간의 분쟁구나. 아, 이 얘기였어? 뒤에서 시작 좀 하네? 좀 전에 후보는 주장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근데 왜 갑자기 왜 나왔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아까 또 내전에 대해서 썼고 고려해보고 갑자기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해석은 뭐 아주 어렵지 않은데 내용 자체가 뭐 좀 흐름 조심해야 되겠네.